Sometimes. 오연 플래니스 베이스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빅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없어요. 네, 오현 플랜리스는 처음 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예전에 플랜리스를 한 적은 있긴 있지만 또 오현에다 이렇게 본격적인 플랜리스를 보니까 아주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시그니처인데요. 게리 윌리스 25주년 시그니처 바톨리니 픽업이 장착된 아이바네즈 오현 베이스 GWB25주년 25th 이렇게 아예 모델명 자체 25주년이 나와 있어요. 저희가 이제 게리 윌리스에 대해서 예전에 2015년도에 한번 프레티드 베이스를 한번 할 적이 있거든요. 그때 프레티드 베이스를 했던 게 지금 이제 와 2015년이면 이제 9년 전이야? 진짜 저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횟수로는 10년이 된 거예요. 그러면 나 몇 년 한 거야 우리? 오래했죠. 승재 씨도 이거 오래 이제 진짜 썩었어요 승재 씨도. 야 씨. 오래됐습니다. 2015년도에 플레이리스트를 했어요. 게리 윌리스 아저씨는 57년생이거든요. 57년생 미국 텍사스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우와. 이 플레이리스트의 레전드로 유명하고 맞아요. 워낙에 베이스도 무섭게 잘 치시지만 또 하나 유명한 게 있죠. 패션 센스입니다. 패션 테러리스트로 굉장히 유명해요. 심지어 승채는 아저씨가 예전에 트럭 운전했던 경력이 있을걸? 이라고 지금 그렇게, 오해를 할 정도로 기억하고 있어요. 네, 근데 안 그래도 막 그런 약간 좀 현장직의 그런 느낌이 나는 건설노동자 네, 이제 건설노동자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네. 그런 패션을 굉장히 평소에 거의 즐겨 거의 모자 쓰셨던 것 같은데 맞아요. 네. 거의 그런 느낌으로 하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약간 오해를 받는 경우도 종종 있으나 찐 베이스 연주자로 되게 이제 40년 이상의 경력을 연주하신 분이고요. 판뮤트 주법과 프랜리스 하면 거의 뭐 대명사처럼 따라다니는 네, 그런 대단한 베이시스트입니다. 또 하나의 괴물 기타리스트 스캇 앤더슨과 함께 퓨전 재즈 그룹 트라이벌 테크에서 둘이 같이 뭐 괴물 같은 연주들을 보여줬었죠. 아이바네즈 베이스 엔도저로도 당연히 유명하고요. 네, 그 시그니처 베이스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아이바네즈에서 이제 90년대 중후반 한 요때쯤 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25주년이 됐다라는 거니까 아마 빨리 나왔네. 99년, 98년, 9년 이때쯤이었으니까 그러네. 지금 25주년이겠죠. 네, 그래서 애초에 20세기에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GWB 시리즈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GW1 아이바네즈에서 나온 첫 번째 시그니처 베이스. 맞아. 네, 그래서 GW1. 오현 프랜리스였어요 이것도. 그리고 1이 단종된 다음에 GW1005. 이게 고급형이었대요. 그 뭐 외형은 거의 동일했었는데 좀 고급형으로 나온 모델이었고 중가격대 버전으로 나온 게 GWB205 그리고 GWB305가 가장 염가 네, 오현 프랜리스 중 가장 가성비가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네, 그런 GWB 모델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럼 바로 오늘 게리 윌리스 오랜만에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는 2015년 때만 하더라도 나온 지 뭐 뭘 기념할 정도는 안 됐었는데 그새 25주년 기념 모델이 나올 정도로 시간이 지났습니다. 쿼터죠, 쿼터. 쿼터가 지났어요. 쿼터 센츄리가 지났습니다. 내가 스펙 살펴볼게요. 219만 9천 원입니다.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모델이고요. 전장은 112.5cm. 헤드가 짧아가지고 전장 생각보다 이거 이제 팩은 진짜 대박이다. 네. 무게는 3.73kg, 두께는 39mm고요. 12프레트 뒤뚤레 80mm입니다. 그러니까 그 뭐 오현이라는 그런 피지컬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컴팩트한 편이에요. 사이즈는 맞아요. 되게 가벼워요. 네, 바디는 애쉬 사용하고 있고요. 3피스 메이플렉에 KTS 티타늄 트러스 로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고토 헤드머신 뭐 굉장하죠. 아, 고토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제가 이번에 남쇼를 갔다 왔거든요. 남쇼에서 거기 충격, 이제 충격. 그 일본에서 미키 악기, 돌핀 악기 뭐 이런 유명한 그 이제 악기사들 관계자분들이 오셔가지고 거기서 또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인사를 하는데 옆에 또 일본인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아 이분 누군지 아시냐 그래도 모른다고. 이분이 바로 그 유명한 고또라고 그래서 그게 나는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 헤드머신 고또랑 이름이 그냥 같아서 그걸로 놀리는 건 줄 알았는데 아 이 고또냐 그랬더니 그 고또 만든 그 고또냐 그랬더니 맞다고 그 고또 그래갖고 그러니까. 고또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인 줄 몰랐어.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남쇼에서 또 제가 있었던 곳이랑 부스가 가까워갖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봤거든요 고또상을. 그래서 이제는 고또 헤드머신을 보면은 그게 생각이 납니다. 되게 이상해요. 고또는 여러분 사람이에요. 지금 계시면 건강하게 잘 계세요. 네. 남쇼에도 오십니다. 네, 고또 헤드머신 사용하고 있어요.
네, 스트링은 다다리오의 EXL165의 5현 모델 사용하고 있고요. 너트너비 45mm. 그러니까 5현 치고는 진짜 다 컴팩트해요. 네, 좋아요. 네, 지판 에보니, 지판 공열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 864mm. 프렛은 프렛니스입니다. 픽업은 바톨리니 GWB 브릿지 픽업 장착이 되어 있고요. 컨트롤은 바톨리니 NTBT2 밴드 EQ 바이패스 스위치 푸시풀로 들어가 있습니다. 브릿지는 스탠다드 브릿지고요. 여기서 이제 다른 체크할 만한 사항을 말씀드리면은 그 중간에 이상한 거 하나 껴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핑거 램프라고 해서 이게 게리빌리스가 직접 디자인을 했어요. 이게 왜 직접 디자인했냐면 워낙에 빠른 연주를 하시다 보니까 이게 핑거가 깊이 들어가면은 속도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손가락이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도록 가이드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핑거 램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EQ가 이제 트래블 베이스 부스트 컷을 했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고 트래블 부스트 컷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내려가는지 여기 NTBT 시스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EQ 대역이 나와 있거든요. 요거를 밑에다가 이제 그림 첨부해 드릴 테니까 요거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여기에 EQ는 중립이 돼서 가운데 걸리는 게 있어서 우선 액티브로 놓고 해보겠습니다. 해서 한번 소리 들어볼게요. 네, 이렇게 됩니다. 트레블이랑 그거 로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이, 좋습니다. 저음이 그렇게 막 공격적이진 않네요. 빼면은 완전 진짜 다 빠지네요. 기둥뿌리가 싹 빠집니다. 중저음이 아예 다 날아가네요. 중립에다 놓고 이제 트리블. 와. 진짜 들어가고 빠지는 게 아주 드라마틱하네요. 와, 이거 가변성이 레인지가 넓어서 진짜 좋네. 네. 레인지가 되게 넓네, 네, 진짜. 10dB 뭐 마이너스 뭐 20dB 우와, 막 이렇게까지 왔다 갔다 하니까 진짜 넓은데? 리버브 붙여서 들어보면 이제 좀 따뜻한 톤이 나오겠죠? 아유, 좋다, 프렛니스. 아이, 좋다. 장난 아닌데? 진짜 매력적이네. 와.
이게 그뭐팝 같은 거 편곡할 때도 되게 특이한 분위기 주고 싶을 때 R&B나 이럴 때 플레이리스트로 사용하면은 그 되게 몽환적이면서도 진짜 좀꿈 같은 사운드 있잖아. 그런 느낌 주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게 그냥 뭐 화려한 플레이를 하지 않아도 그냥 어떤 슬라이드를 하고 올라가는데 약간 그 의문스럽게 근데 가 있어. 프렛을 지나가는 그 느낌이 안 드는 게 진짜 특이해요. 재밌는 소리 하나 있어요. 네, 그렇죠. 요런 이 이제 하모닉스를 슬라이드 하는 거. 신기합니다. 근데 뭐 이제 이거랑 비슷한 혹시 오랜만에 뭐 작곡 뭐 한번 아. 뭐 조금 하이 올려서 뒤쪽에서 뭐였지? 신기해. 어떻게 저런 걸 만들었을까? 야, 얘는 진짜 신기합니다. 이거 되게 좋다 베이스. 좋아요. 야, 그러게요. 저는 사실 플레이리스트를 많이 안 만져봤으니까 플레이리스트가 뭐가 좋다 뭐 이런 거에 대한 기준점이 아직 많진 않지만 근데 진짜 신기하고 좋고 사운드 자체가 일단 베이스로서 역할을 너무나 훌륭하게 잘해주고 있는 뭐 그런 거는 그냥 딱 들어도 알수 있죠. 제가 GWB 그거 3호를 쓰고 있거든요. 아, 지금 네, 있어요? 있어요. 네, 아, 지금 그렇군요. 쓰고 있는데 그게 진짜 가성비가 좋아서 그렇게 쓰고 있는데 이거 연주해 보니까 이제 업그레이드 슬슬 안 땡기시나요? 되겠다. 아, 봤구나, 이제? 야, 이거다. 야. 알겠습니다. 똑같은 팝 4536을 하는데 거기에 플레이리스트가 얹어지면은 어떤 식으로 감성이 변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다. 잘 들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사운드까지 쭉 모니터 한번 해봤고요. 승채 씨부터 바로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이거 개인적인 한 줄평이죠? 네네, 네. 그럼요. 제가 이걸 쓰고 있잖아요. 네. 형은 형이다. 형은 형이다. 네, 네. 게리 윌리스 뭐 대단한 형이네요. 네. 이게 제 거는 이제 그 보호평이잖아요. 아, 네. 이제 이거는 이거는 확실히 형은 네, 형이다. 네. 확실히 이게 야 다르네요. 그렇죠. 이게 보급형과는 좀 차원이 다른 또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군요. 레벨이 많이 달라요. 아, 네, 많이 달라요. 알겠습니다. 그냥 다른 악기입니다. 네. 네. 거기다 또 25주년 기념 모델이니까 또 좋은 스펙들을 잘 모아서 맞아요. 만들지 않았으려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드릴게요. Fretless, Limitless. 한계가 없는 그런 연주의 지평을 열어줄 것 같은 바로 그런 베이스였습니다. 바로 한번 스쿼드 해볼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생체시 사운드 32, 가성비 16, 편의성 18, 디자인 18, 총점은 84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0,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은 78점, 평균은 81점. 보면은 생체시랑 저랑 6점이나 차이가 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게 바로 이제 플래닛이라는 영역 자체가 이제 우리한테 좀 익숙하지 않은 영역이기도 하고, 우리한테 워낙에 레퍼런스가 좀 없기도 하기 때문에 기준이 없어서 이런 것도 있고요. 승채 씨가 실제로 이거 유저이기 때문에 또 더더욱이나 그 반가움과 차이가, 어떤 네, 차이가 좀 나죠. 이게 또 기본 모델 그 보급형 모델이 얼마나 좋은지를 또 체감을 하기 때문에 더 점수가 많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역대급 점수 차이가 많이 나는 스쿼드이긴 했는데, 그래도 뭐 저 들어보니까 아 이거 되게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래서 81점 이렇게 오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플래닛 모델은 또 승채 씨가 평소에 치기도 하고 이 나왔을 때 이 독특한 감성 또 전달해 드리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이제 종종 좀 나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오늘 플래닛 GWB 게리 윌리스 시그니처 25th 네, 25주년 모델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모델로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베이스 타임스.